보면은요, 뭐 한두 곳에는 이제 SNS 스타 창안들 여동생 김유희 씨 이제 목과의 비타민이라는 앨범 나왔을 때 안무 디렉팅이랑 트레이닝 진행했고요. 그다음에 유튜버 이제 빅마블이랑 형 트와일라이트라는 앨범 나올 때 그 앨범 트레이닝이랑 이제 안무 직접 제가 만들어서 이렇게 안무 지도도 했었습니다. 그리고 중국에서는 제이슨 장 장지혜라는 가수 있는데 장지혜 이제 퍼퓸이라는 노래 뮤비 같이 촬영했고요. 그 바에 이제 여러 가지 또 레슨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또 저는 이제 4월에 오는 4월에 이제 솔로 앨범이 나오게 돼서요. 그 앨범을 또 준비하고 있는 과정에 있으니까요. 여러분들 공연 지금까지 보셨다면 응원도 많이 해주시고 인스타그램에 한국어로 강레오 치면 제 인스타그램 나옵니다. 그래서 인스타그램 많이 또 팔로우도 해주시고 응원해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. 아 그리고 여러분 진짜 공연 즐거우세요. 공연 좀 좋은 추억이 되시나요? 네, 그래서 공연 버스킹 나오는 이유도 어떻게 하면 또 홍대에 또 나오시고 많은 20대, 10대 이제 시민분들에게 좋은 추억, 좋은 문화거리를 만들어 볼까 하는데 좋은 요소가 저는 버스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버스킹을 통해서 보다 더 좋은 공연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좋은 소통하기 위해서 나와서 공연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혹시라도 좋은 추억 두셨고 좋게 공연 관람하셨다면 앞에 모금함이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마지막 곡 보여드리기 전에 잠깐 이렇게 모금함을 들고 여러분들께 다가가서 인사를 드릴 거예요. 그래서 여러분 혹시 즐겁게 보셨다면 이렇게 부담 갖지 마시고 재밌는 공연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응원의 마음으로 모금도 한 번씩 도와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모금 돌리기 전에요 여러분들께서 마지막으로 보고 싶으신 곡 있으신지 한번 들어보고 마지막 곡 정해서 진행하도록 할 텐데요. 혹시 보고 싶으신 곡 있으세요?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면 방탄소년단도 보고 싶으시고 방탄소년단 보여드리고요.